학생 중에 어린 시절을 지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문을 걸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3년 전 나는 처음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우리 학교에 새로 지은 기숙사 4층 창문으로 학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세 개의 창문이 달려있는 조그만한 방, 까마귀 둥지라고 부르는 방입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먹고 돌아오다 그 방 쪽에 사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타고 올라가서 창살 가득히 고드름이 달려있는 창문을 봤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밤을 지켜봤습니다. 평화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 자신의 고독한 생각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지붕으로 통하는 그 조그마한 나무 문은 내가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문을 넘어 나아가려면 자신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 책임들을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니까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두려운 상황들을 부딪히고 이겨내요. 그 문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문은 템플 그랜드의 이야기입니다. 난 특별해요. 왜냐하면 난 어렸을 때 기억을 생생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난 3살 때까지도 말을 못했거든요. 이 사고의 충격이 내 말을 처음 트이게 한 거죠. 하지만 말을 못하는 대신에 난 특별한 나만의 내적 세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였을 때도 막 생생하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고, 템플의 어머니? 네. 네. 템플이 다른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앉는 것도 싫어한다고요? 네. 너무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죄송합니다. 6개월 때쯤부터인가 네? 제가 안으면 막 몸이 빳빳해지고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제가 안으면 저를 막 핥혀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게 좀 속상했어요. 아이고 저런. 지금 몇 살이죠? 3살이요. 3살이죠.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거 중에 뭘 가지고 놉니까? 뭐든 찢는 걸 좋아하는 네, 것 없죠? 같아요. 네, 없죠. 말도 잘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예 안 하나요? 뭐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을까요? 템플은 자폐증! 자폐증이 확실합니다. 전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템플이 일으킨 사건들은 다소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괜찮아, 템플? 안녕. 나랑 같이 놀래? 왜 이래? 템플! 너 친구를 때리면 어떻게? 얘는 왜 사람 눈을 안 쳐다봐? 어딜 봐? 내가 얘기하잖아. 얘 왜 이래? 얘 뭐야? 역시는 역시다. 역시는 되돌릴 수 없고 역시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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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미워해. 아빠를 미워해요. 그래, 부모가 문제야. 프로이튼 이론에 따르면 냉장고 엄마가 원인. 말씀 들어도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저희 인간은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네, 알겠습니다. 트라우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 무의식이요. 무의식은 실수, 꿈, 강박행위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실수. 실수는 우연이 아니라 심리적 행위다.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부분이요? 자, 쉽게 말해서 불쾌한 경험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이 무의식이 그와 관련된 것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거죠.
이처럼 템플에게도 삭제해버리고 싶은 불쾌한 경험이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굴까? 어디에서 온 걸까? 누구에게 받은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느낀 걸까? 누구에게 받은 불쾌한 경험일까요? 그건 바로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조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처럼 무의식은 인간이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위대한 불의태 정신 불상가 그 정신 불상가 저희가 계속 나도 말 좀 할게요. 말씀하세요, 미녀 박사. 고마워요. 정리를 하자면 자폐증의 원인인 부모의 냉담했던 태도와 아이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충격적인 과거를 찾아야 합니다. 누구야? 누가 씨 우리 템플 놀렸어? 누구야? 누가 템플 놀렸어? 누가? 누가 우리 바보 놀릴까? 누가 바보야? 네가 전화 받은 거야? 네. 괜찮았어? 누구 전화였어? 엄마 전화? 템플 전화요. 누가 우리 템플한테 전화를 했을까? 할로 교장 선생님. 난 이제 학교 나올 필요 없어. 넌 통제 불능이야. 통제 불능. 퇴학이야. 퇴학이라니 템플?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퇴학을 당해? 내가 메리한테 역사책을 던졌는데. 왜 던졌는데? 템플, 엄마는 템플이 이유가 있을 때만 그러는 거 알아. 엄마한테 말해봐. 템플은 바보입니까? 메리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랬어. 난 바보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모두가 나보고 바보래. 아니? 템플 바보 아니야. 넌 특별해.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 가지 말자. 엄마도 너 그런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아. 템플 이리 와. 괜찮아. 안녕. 나랑 같이 놀. 엄마 귀여. 얘 왜 이래? 템플, 너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 얘는 왜 사람 눈을 안 쳐다봐? 어딜 봐? 내가 얘기하잖아. 아, 얘 왜 이래? 바보! 리가 나가! 넌 퇴!
진짜 문제야. 태악이야. 넌 도체 진력이 아니야. 넌 도체 진력 아니야. 너 때문에 신명개뻔 했잖아. 너 때문에 네가 사람 죽을 뻔 했다지. 아니야! 도전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나를 학교 학생이 날 포함해서 32명 밖에 되지 않은 마운틴 컨트리 학교로 입학시켰어요. 그 학교는 템플, 즉 나 자체로 인정해 주었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나에게 맞는 교육을 해주었답니다. 여기서 나 더 이상 특이한 아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다르게 여기에 모든 것들을 그림처럼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답니다. 반갑습니다. 전 템플입니다. 아니 근데 누구세요? 안녕 템플. 난 이 학교의 칼락 선생님이야. 네 인생의 구세주 같은 인물이지. 사소한 것들도 다 기억해? 예를 들면 신발 같은 거 말이야. 내가 신었던 신발 다 기억해요. 선생님 신발 다 기억해요. 선생님 신발 세 켤레로 갈아 신어요. 군만세로 가른 신발, 흰색 신발, 지금 그거 밤색 신발, 그거 4년 전 광고에서 봤던 신발이에요. 모두의 신발, 코커셔죠. 그림으로 그려지는 과목은 바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재밌었지만 수학은요? 수학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과목들은 날 완전 힘들게 했어요. 골치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 시절 날 가장 힘들고 골치를 아프게 한 건 사춘기의 자폐인이 그렇듯 내 신경 발작은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사춘기에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내 신경을 민감하게 변화시켰어요. 난 전화벨 소리에도 신경 발작이 일어났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차고 다리가 꼬였어요. 들어가는 소의 눈을 보고 있었어요. 한결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앞바퀴에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소의 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왜 저러지? 왜 소의 눈이 부드러워졌지? 이 앞바퀴가 주는 부드러운 압력이 소를 편안하게 해준 걸까? 네. 그럼 나도 이 앞바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얍! 소야, 소야, 너 나와봐. 이유. 이모! 아, 템플. 어머, 템플. 거기 소가 들어가는데야. 빨리 나와, 어서. 갑자기? 어. 잠깐 기다려봐. 어. 아프면 얘기해야 돼, 템플. 알았어. 자, 자기다. 얍! 난 이 앞바퀴의 압력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결국 이 앞바퀴가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그 마술의 포옹 위로 기구라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들 앞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사랑과 환희가 열리는 문. 난 그 문에 들어가야 했어요. 난 직접 그 문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한컵만도 큰일 날 것입니다. 내 아빠께를 무시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것입니다. 학교의 권위에 대항해 온 힘을 다해 혼이 날 것입니다. 도대체 알 수 없네. 누가 봐도 위험해. 공사장의 4층 건물 나는 왜 올라가 왜. 괜찮아 템플. 할 수 있어 템플. 그렇지. 템플, 사랑은 누군가 성장하길 바라는 거야. 엄만 네가 성장하길 바랬어. 네가 너만의 시각적 상징을 만들었다는 건 템플 스스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지. 템플이 드디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넌 이 작은 문을 만들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해냈어. 엄만 널 사랑한다. 넌 날 어떻게 느끼니? 날 지독히 사랑하고 지독히 아끼는 우리 엄마! 엄마! 나도 사랑해요! 현재 템플의 압박기계는 수많은 자폐인들의 촉각 방어에 대한 장벽을 없애주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랑과 관심을 대체해서 느끼게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폐인들과 그들의 부모를, 그들의 선생님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바람 헤치고 빗속을